자, 그런가 하면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면회를 갔는데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 내용 혹시 접견 때 말씀 나누셨을까요?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 내에 소환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환 일정 사전에 통보 받으셨어요? 장희연 교수님, 방금 여러 가지 똑똑하게 질문했던 기자가 저희 제 채널의 후배 기자입니다. 아, 홀로 이제 저 모습을 취재했고 홀로 질문을 했는데 어쩜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도 답변을 안 해주시는지 참좀 야속하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정하고 그냥 무피권이라 그러기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작정하고 그냥 답변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문쾅 닫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 이제 인간적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저 면회 장면 하나가 아주 많은 또 논란은 일었습니다. 일반 면회를 했거든요. 10분 정도 허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앞서 잠깐 우리 저 검찰 출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만약에 공범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면회를 허용하는 것 자체도, 아니, 공범 가능성이 있다면, 면회를 허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이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된 이유 자체가 막 증거인멸 우려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조국 전 장관이 같은 이제 하나의 몸으로 이제 공동 사모펀드가 된다면, 증거인멸을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까지 추론을 가능하니까 면회 자체가 사실은 허락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또한 가지는 가족인데 면회를 못하게 하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게 팽팽히 싸우고 있어요. 물론 그렇군요. 검찰 입장에서 조심스럽긴 하죠. 지금 살짝 공범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면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일반 면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녹음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과정에 무슨 뭐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뭔가 숨겨야 될 내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긴 그것까지 있습니다만, 검찰은 다본 거군요. 예. 어쩌면. 첫 번째, 지금 면회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가지는 항상 혼자 가지 않고 누군가를 동행을 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법조 관계자들 여쭤보면 굳이 동행해서 뭐 얻는 이득은 없다라고 해요. 다만 이렇게 예전에 무슨 정경심 교수도 다른 증권사 직원을 마치 개인 비서 다루듯이 같이 데리고 대동을 하고 다녔었고,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항상 비난의 한쪽에 있는 것 자체가 조교나 이런 학생들을 마치 개인 비서 다루듯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왜 굳이 항상 가족이 혼자 가는 거면 아버지 혼자 혹은 남편 혼자 가도 되는 것은, 아들이나 뭐 자녀를 동반할 때도 꼭뭐전 법무부 관계자 혹은 누구를 데리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운 마치 의전이나 비서를 항상 동행해야지만 되는 일상생활처럼, 그 부분에 대한 사적인 지적도 사실은 있는 건데, 저도 사실은 두 번째 지금 가실 때도 또 누군가를 동행했다라는 것은 왜 굳이 동행을 해야 됐는지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운전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사실은 한 10분 동안의 작은 가정 면회일 수도 있는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참, 이 대목에서 박정화 대변인이 제주 정무부지사를 했잖아요. 부지사면 제주도에서 굉장히 높은데, 뭐 누구 데리고 다닌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혼자 뚜벅뚜벅 다녔는데, 좀그 모습이 배치돼서 사족을 한번 달아봤습니다.